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 저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얼마 가지 않아 저들은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며 로마의 법정은 계속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분의 왕자를 함께 나눌 수도 없을 것이요 주님은 오히려 죄인으로 잡혀 신문을 당하시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고를 받고 십자가역에 처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것이오. 이 일이 제자들에게 있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당혹스러운 사건이 되겠는가.
헤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인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입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해가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며
창세전부터 죽임당하시기로 예정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며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가 될 것이었다.
피 흘리시고 장사되셨지만 죽음이 그를 가둘 수는 없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되셨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공산주의가 나라를 위협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부활절 전날 밤에 군인들이 비밀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을 교회당에 모아놓고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에 불과하지 신이 아니라며 비웃고 여러 시간에 걸쳐 기독교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멈추고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맨 뒤에 있던 어린 소년이 손을 들고 할 말이 있다며 강당 앞으로 나갔습니다. 군인들이 총구리를 소년에게 겨누며 만약 허튼 소리를 하면 너를 죽일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소년은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만여 명의 주민들의 눈과 귀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두 번의 총성은 소년의 가슴을 관통했고 그 소년은 강단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만여 명의 사람들이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합창하면서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들과 함께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살아계십니다.